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지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서신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편지들을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오해해서 우리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구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행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하늘의 상급과 관계가 있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언뜻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은 하나이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진짜 믿음에는 사랑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야고보도 오늘 말씀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행함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행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곧 우리 모두가 다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씨름이 그 안에 있느냐?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씨름해 나가는 그 삶의 방향이 성도들에게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2장을 통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차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이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진 만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과부들을 차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별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가 믿음만 있으면 행함은 없어도 돼, 그런 오해와 합쳐져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아예 형제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을 대놓고 차별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를 않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과 차별이 공존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차별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차별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차별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에 합당한 자만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 그래, 그래도 얘 정도면 내 아들 삼을 만하다, 얘 정도면 내 딸 삼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같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차별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차별은 믿음과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회 식당 안에 주목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성도들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주목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미리 주목자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중에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한 분의 주목자께서 식사 시간에 늦으셨는지 성도들이 줄을 서 있는 그 중간에 더러운 행색을 하시고 또 심각한 악취를 풍기시면서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저분이 저기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 텐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부목사가 이런 것도 똑바로 조치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심각하게 갈등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시라고 해야 하나?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식사를 하시게 해야 할까? 엄청 마음에 갈등을 했습니다. 정작 성도님들은 태연하게 그 주목자분들 분과 함께 줄도 서 계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고민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바른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냐. 당연히 그를 먼저 섬기고 당연히 그를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서 식사도 더 많이 담아드려서 한 끼라도 더 배부르게 드시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있느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네가 정말 모르느냐. 주님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강하게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부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에 제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사로 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새벽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날 있었던 제 안의 그 차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요, 성도들이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사는 일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 안에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차별의 문제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봤던 그 어떤 분들보다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주목자분들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원봉사로 헌금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간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의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싶은데 마음의 질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대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울증과 무너진 자존감과 마음의 쓴뿌리, 이기심, 자기 자랑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아픈지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여러분들의 속회에, 여러분들의 선교회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그렇게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관계를 끊는 게 상책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상종하지 말자. 나만 손해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물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세요. 사랑하라는 거죠. 품어주고 안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는 가까이 가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은 멀리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마주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한결같이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만일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한 차별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어떠한 성령의 근심하심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근심하고 계시는데도 그 근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정말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그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곁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세워나갈 때, 그때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소서.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다가가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똑바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말 행하기를 하는 일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로라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을 판단하고 멀리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그 아픔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떻게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바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회에서 모이고 성교회에서 모이고 우리가 각양각색의 모임들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그 마음을 드러낼 곳이 없고 상처를 치유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고치소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에 쓴뿌리 있는 자들이 그 쓴뿌리가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강박, 자살의 충동, 모든 악한 시도들이, 악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5절, 16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열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소서. 갚을 수 없는 자, 가장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또 그들이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 붙잡고 갚을 수 없는 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 그들을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도와야지,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여 우리의 손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마음을 함께 느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마음의 품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충분히 쏟아져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가난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한끼 식사라도 따뜻하게 베푸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한끼 식만 식사를 베풀면 그러면 그분들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가운데 베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섬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고 끝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섬김을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고 그분들이 그 도움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로부터는 나도 연약한 자를 섬기리라, 나도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리라, 그 결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각자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아시고 이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답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우리의 분명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